이제 아래 한글 파일인데요. 워드 프로세스 파일이죠. 네. 근데 보통 소송 자료는 이제 PDF, 그러니까 수정이나 뭐 조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. PDF로 그냥 찍어서 이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. 네. 그럼 이 워드 프로세스 파일이라는 거는 이거를 뭔가 수정하고 계속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. 그렇죠. 근데 그게 이제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이 PC 그 보안수처 차장의 PC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인데요. 문제는 이 PC에 있는 아래 그 워드 프로세스 파일과 PDF 파일의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문서 파일을 보면 파이널이라고 이제 또 이름이 적혀 있고요. 정교조 파이널에서요. 뭐 이제 뭐 기획회사나 이런 데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 기획안 초안, 초초안, 초초초초안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돼서 완료된 게 이제 파이널 최종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죠. 여러 차례 수정됐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 제 항고장을 법원이 대신 작성해 줬다고 만약에 사실로 놓고 네. 제가 소송을 걸고 싶어요. 법원 민원실을 찾아갑니다. 일단 저 법률 잘 모르고요. 변호사 살 돈도 없어요. 그러니까 좀 여기서 좀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? 법원에다가 그런 입을 하신다고요? 보호감찰 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돼요? 아, 예, 그래서 정말 의아한 부분인데요. 네.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? 법원행정처가 그 접수되기도 전에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황당한 사실인데. 제가 지금 쪼먹고 여쭤본 게, 제가 가서 저 그 소송 내려고 하니까 대신 좀 써주세요 이러면 당신 더유 먹었어 이럴 거 아니에요?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아마 하겠죠. 정상적인 프로세스만 하면 그렇습니다.